현직 지청장의 심재철, 이순신 장군, 무함한 원균에 비교한 글이 SNS에 일파만파로 퍼지고 있다. 다음은 현직 지청장이 올린 글의 전문이다. 여러분에게 동료는 어떤 의미인가요? 닮고 싶은 선배가 있습니다. 넉넉한 인품과 지혜, 타고난 성실함으로 따르는 후배도 많았는데 얼마 전 고검에서 공직을 마쳤습니다. 아직도 친정이 걱정되는지 불쑥 전화해서는 너희 정신 차려라 호통치더니 다음날엔 좋은 책이 나왔다고 알려줍니다. 언젠가 공직을 내려놓으면 편하게 만나 흉금을 터놓을 든든한 형입니다. 직장에서 가장 큰 보기 좋은 분들과 맺은 인연이고 가장 신경 쓰이는 게 동료들의 평판임에 대부분 동의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동료와 후배들이 때로는 두려움의 대상이며 제 나름의 행동준칙이 그들의 시각에서 보편성을 갖는지 돌아봅니다. 우리에게 직위는 무엇입니까? 재직하는 누군가를 좋아하거나 떠난 동료를 기억할 때 그들의 마지막 직위를 떠올리지는 않습니다. 그들이 보여준 행동을, 이루어낸 일들을, 남긴 자취를 생각합니다. 검사장 또는 그 이상을 인생 목표로 삼은 분들 충분히 이해됩니다. 열과 성을 다해 일하고 정당하게 평가받아 더 큰 기회를 얻는 건 모든 직장인의 소망입니다. 그렇지만 악행에 앞장서고 진위를 뒤바꾸며 동료들을 젖버리거나 심지어 속역하면서 자리를 얻고 지키는 사람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더욱이 우리는 불의의 어둠을 걷어내고 오로지 진실만을 따라가야 하는 검사입니다. 더럽게 일에 자리를 얻지 않겠다는 것은 칭찬받을 생각도 못 됩니다. 도둑질로 부자가 되지는 않겠다는 것만큼 당연한 소리입니다. 인생은 길고 이름은 오래 남습니다. 때로는 직위도 남겠지만 대부분 자기만족에 그치거나 묘비명예나 적힐 뿐이고 추한 이름에 가려질 때도 많습니다. 삼도수군 통제사가 아니라 그냥 원균입니다. 어디서 무엇부터 잘못되었을까요? 시계를 많이 돌리지 말고 그 이전 잘못들, 예컨대 수차례의 인사권, 지휘권 남용은 여기서 묻지 말고 2020년 11월 초에서 시작해봅시다. 재판부 분석 문건이 그의 손을 거쳐 법무부 감찰 담당 판실로 전해집니다. 지난 2월 그 문건을 보자마자 격노했다고요. 글쎄, 저는 서사를 이끌어내느라 동원된 허구라고 봅니다. 아마 짜증은 났겠지요. 그 문건의 작성 취지가 중요사건 공소유지에 보탬이 되자는 건데 그중 몇몇 사건에서 그는 기소를 반대했습니다. 심지어 불기소 검토보고서 작성을 지시했다가 중인환실의 민망한 말까지 들었습니다. 판사님이 기분 나쁠 정보 취합에 그토록 치를 떠는 정의감의 화신이 화장품 회사 사주의 해외 원정 도박을 기소하면서 원정 도박 수사에 ABC라는 회사 공금 횡령과 재산 국외 도피 혐의를 외면한 건 무슨 이유입니까? 저처럼 기업 수사 문외한도 그 무렵 모 회사 사주가 그 3종 세트로 처벌받은 걸 알고 있습니다. 진실로 문제점을 인식했다면 그 문건의 작성자로서 수사지휘과장에게 전달한 이담 당관에게 경위를 확인하고 경고했어야 합니다. 그와 이담 당관은 몇 년 전까지 저녁 시간에도 가끔씩 보는 사이였습니다. 특수통 검사들이 언론 플레이를 하려고 만든 문건이라고요. 11월 이전에 그 문건 내용이 어느 언론에 나왔습니까? 누가 먼저 이 문서를 꺼내들었습니까? 일선 지휘에 참고하라고 작성했고 일선에 배포하지도 않았는데 누가 언론 플레이에 씁니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요? 판사와 검사가 인척간이다 이런 말을 동료로부터 듣고 전하면 처벌받는 세상입니까? 남에 관한 어떠한 얘기, 누가 이혼했다 같은 말을 함부로 했다가 큰일 나는 1984년의 세계입니다. 대한민국을 뒤흔드는 이 어처구니 없는 사태에는 가깝고 먼 크고 작은 원인들이 작용했겠지만 주동세력의 오판을 제외하고는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그가 이 문건을 꺼내들어 결정적 한 방이라고 화신을 심어준 그 지점에서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정치인이라면 오판일 수 있지만 적어도 검사라면 조작이고 왜곡입니다. 브레이크가 최소한 두 번은 작동했지만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감찰 담당관실에서는 문건을 검토한 검사가 11월 24일 이른바 6인 회의에서는 검찰과장이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냈지만 보고서에서 삭제되거나 오히려 질책을 당했습니다. 사실과 법리가 아니라 주문을 외워 사찰로 둔갑시키려던 마술은 문건이 공개되면서 멈춰집니다. 소통도 맥락도 상식도 없는 부조리극 속에서 기다리던 고도는 오지 않았습니다. 문건을 변호인에게 전달했다는 이유로 상관을 찾아가 항의한 누군가의 마음도 쉽게 짐작됩니다. 그것이 공개되지 않았어야 마술이 계속될 수 있었으니까요. 무서운 이야기가 가득한 사찰 문건이라며 여론을 몰아갈 수 있었으니까요. 결정적 한 방에 속았던 분들 뒤늦게 아차 싶었겠지만 호랑이 등에 올라탄 이상 내려오기도 어려웠을 것입니다. 조선의 첫 번째 사화는 이긋돈의 참소로 시작됩니다. 사관 김일손이 사초에 적어넣은 조의제문을 일찍이 보고도 문제 삼지 않다가 자신의 비위 사실을 삭제해달라는 요구가 거절되자 뒤늦게 격노했고 때마침 신진사림을 손봐주려 빌미를 찾고 있던 연산에게 제보되어 참화로 완성됩니다. 신진사림은 권력의 잘못을 눈 부릅뜨고 가려내는 역할을 미련할 만큼 충실히 했습니다. 비루한 인생의 서글픔이 앞섭니다. 어떤 정치 세력을 대변하는 방송인이 세상에 이름을 알린 책에서 보수 세력의 작동 기제는 욕망과 공포라고 진단했습니다만 욕망과 공포는 특정 이념과 무관하게 나약한 인간을 움직이는 가장 큰 힘입니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민망한 말이 있던 날 그 장소에서 저는 더 민망한 말을 들었습니다. 상가에 모인 특수통 후배들에게 그는 전임 반부패 부장의 이름을 언급하며 내가 누구보다 잘 할 수 있어 나랑 잘해보자 라고 말했습니다. 웬만한 초등학생도 그렇게까지 대놓고 속내를 드러내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원하던 자리를 얻고 욕망을 충족해서인지 후배로부터 민망한 말을 듣기 전까지는 꽤 즐거워 보였습니다. 징계위에 그가 제출한 진술서에 총장이 대통령 되면 검찰 독재가 될 것이라고 썼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총장이 대통령 되겠다고 했던가요? 정작 정치적 시각을 가진 이는 누구인가요? 얼마나 어렵게 얻은 자리인데 그것을 빼앗길지 모른다는 뛰어난 상상력이 빚어낸 공포가 그의 질주를 추동하는 강력한 엔진인가 봅니다. 2027년 12월 15일까지 그의 질주가 얼마나 계속될지 무슨 궤변과 거짓으로 덮으려 할지 모르겠으나 이번 사태에 대해서는 전국의 검사들로부터 위법 부당하다는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직권의 행사, 불순한 목적, 위법한 절차와 근거의 부채 등 구성요건 어느 하나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단순한 방조가 아니라 계획 단계부터 사태의 전반을 장악하고 핵심 역할을 통해 기능적으로 행위를 지배했습니다. 그리고 2027년 12월 15일까지 시간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징계위에 출석하여 모해 위증을 통해 2030년 12월 14일로 기간을 더 늘리지 않은 것이 이번 사태에서 가장 잘한 일이고 그 점은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이번 일을 도운 분들께 공직자로서 주어진 소임을 다했을 뿐 따위의 말은 하지 맙시다. 예루살렘에서 아이리만도 그렇게 변명했습니다. 스스로 생각하기를 포기한 검사만큼 무섭고 치명적인 사회악은 없습니다. 그때 당신들은 검사였습니다.